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5절, 6절, 10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자들이 잘 안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라는 대로 자기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병도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고치시고, 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하는데 잘 안 고쳐져요. 또 이 앞에도 예수님이, 야, 제자가 되려고 하면 너희들이 실족하는 사람 많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뭔가 너희들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많다. 세상에 살다 보면 관계가 안 좋아질 때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루에 7번. 하루에 7번을 실수를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그러면 7번 다 용서해라. 그 사람이, 아,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안 그러면 내가 뭐 돈을 본 만한 거래를 못했다 하면 7번 다 너를 찾아와서 잘못했다 하면 7번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앞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우리도 주님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를 말하기를, 뽕나무한테, 야, 너 그 뽑혀서 바다에 가서 심어져라, 저 산으로 가서 심어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죠. 한 종이 있는데 논에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아이고 고생했네, 수고했네, 고맙네,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라. 누가 그러겠느냐, 주인이. 야, 내 밥 차려라 하고 먹고, 너는 내 다 먹고 설거지 다 하고 난 뒤에 챙겨 먹어라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 예수님이 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겨자씨 하나, 여러분, 내가 지금 저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진짜 정말 작습니다. 정말 작아요. 그거. 겨자씨 한 알만큼만 네가 믿음 있으면 마무대로, 야, 일어나서 저쪽 산이나 바다에 심어져라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 밭에 가서 일하고 왔는데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겠나? 이러니, 뭐지? 믿음을 달라 하는데 뭔 종이 이야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종에게, 야, 주인이 명한 대로 하고 난 뒤에, 하고 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 일을 다 했는데, 논일, 밭일, 소가 꾸기, 가축 가꾸기 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다 주인이 주셨기 때문에 한 겁니다. 주인이 하신 것입니다. 다 주인이 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인이 하는 말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다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앞에 마태복음 17장에도 하십니다. 14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비슷한 이야기죠. 아까도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너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못할 게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제자들에게 먼저 아들이, 그죠? 병이 들어, 간질병이 걸려가지고 자꾸만 물속에도 정신을 잃으니까 막 들어가니까 제자들에게 갔는데 못 고치는 겁니다. 제자들이 안 해봤겠습니까?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뭘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어째서 예수님은 됩니까? 예수님 간단하게 그냥 나가라 하니까 나가고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왔습니다. 저들이, 아니 우리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 됩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되고 우리는 안 돼? 우리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집에서, 그죠? 뭐 헌금하고 또 남들에게 잘하려고 하고 우리도 다 하는데 왜 예수님으로 기도하는데 이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안 됩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아까도 그랬죠? 너희 믿음이 작다, 이야기. 믿음이 작다. 아니, 뭐가 큰 거고, 뭐가 작은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성경을 읽으면, 나의 믿음은 도대체, 예수님이 볼 때, 너는 믿음이 중간이다, 작다, 너는 크다, 나는 뭐라 그럴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네 믿음이 적다, 적은 까닭이다. 왜 안 되는 줄 알아? 너 믿음이 적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겨자씨 하나만, 눈에 보이는 말도 그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가라 해도 가는, 응? 그렇게 되는데 못할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믿음을 키우지 못하느냐? 믿음이 크다, 이 소리를 왜 듣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다, 이랬습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또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도. 우리 집에서 성경 보고, 때로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 저 여러분에게는 과연 뭐라 그러실까?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저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했는데, 제가, 우리가. 저 여러분이 기도했죠. 어느 날, 금방 내가,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만큼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들, 뭐, 어쩐, 근데 금방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쭉 흘렀는데 보니까 응답이 되어 있어. 아, 그때 내가 기도했던 게, 내가 먹고 못 살아서 막 힘들었는데, 어느 날 막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금방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뒤에 보니까, 진짜, 그때 기도했던 게 이렇게 되어 가네. 이럴 때가 있죠. 가끔씩. 그러니까, 전부 다 그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돼 있다. 왜 안 되지, 그때마다. 이 제자들처럼 똑같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저 여러분, 보통 사람은, 에이, 내가 믿음이 적은데 뭐, 믿음이 작은데 내가 되겠나. 이렇게 응답을 금방 안 해주시는 이유는 내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난 믿음이 없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지도 않는데, 그리고, 내 행실도 별로 하나님 안 좋아하시니까 내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놈 참 귀엽다, 착하다, 잘한다, 매일 말씀 듣고 그대로 산다, 그렇게 내가 못 사니까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겠나, 이런 의심도 우리가 하면서 살죠. 근데 그럼 도대체 믿음이 큰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그럼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믿음이, 야, 네 믿음이 진짜 크다. 네 같은 거 처음 봤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지금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들? 학자들. 종교에 대해서, 그냥 교수들, 지금 말하는 교수들. 그리고 목사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하는 학자들, 지도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들 보고 제자들 보고 믿음이 작다고. 지도자들, 종교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믿음이 없다 이래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도 없다 그랬는데 도대체 믿음을 어떤 게 그러면 믿음이 크고 어떤 게 지금 믿음이 적다 말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8장 앞으로 가면 마태복음 8장에 도대체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는 예수님이 기준으로는 뭘 보고 그러는 거지? 마태복음 8장 11페이지죠.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8장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설교를 합니다. 산상보훈이다. 엄청 중요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명하는 모든 것들을 핵심에서 5장에서 7장까지 그 산상설교를 그러면 다 던져놓습니다. 다 던져놓고 이제 내려오니까,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왔죠. 이제 8장 이야기죠. 내려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닙니까? 지금 엄청 거기는 제자들, 아까 말한 학자들, 바리새인들, 뭐 무리들 다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오고 있는데 그때 앞에 병 있는 사람이 와서 한번 하고, 두 번째는 백부장이 또 와서는, 백부장은 여러분 누구냐? 로마에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죠. 속국이죠. 노예로 있는 겁니다. 종으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지가지고 점령당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관리하고 있죠. 군인이 와서, 대대장쯤 되는 사람이 와서, 주여, 우리 하인이, 내 부하가 지금 중풍이 걸려있는데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보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을 핍박하고 그냥 미워하고 잡아넣고 다스리는 군인이 와서 고쳐달라 이러니까, 그래 좋다,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때 말입니다. 백부장이, 아니 고쳐줄게 이러면 당연히 집에 초대해서 아픈 사람 만지고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읽어보니까 예수님 안 오시고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도 내 부하들한테 저리 갔다 오느라 하면 가고, 내가 왕이 나에게 전쟁 가라 하면 전쟁 가고, 말만 하면 내가 합니다. 똑같이 예, 주님 말씀만 하시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아니 이방인인데 뭐 교회 다니고 회당에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알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어쩌다가 예수 소문을 듣고, 그죠? 아,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래 가서 부탁해야지 이래서 왔는데, 가자 하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너네 집에 하니까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말립니다. 오히려 그죠?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여태까지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는데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 나를 따르는 학자들, 바리새인들, 거의 모든 사람들 중에 네가 지금 가진 믿음, 그만한 믿음 가진 사람 내가 처음 본다. 정말 믿음이 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 아닙니다. 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는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들 아닙니다. 무리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들 아닙니다. 생판 처음 보는 이방인이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은 없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가라. 그죠? 네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데리고 있는 어떤 부하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그냥 종이 한 명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종. 이 당시에 종은 여러분, 부하들은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종은 주인에게 생명. 종의 자식들은 누구 거다? 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물건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백부장의 군인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나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는 겁니다. 그거 병 나가지고 집에 누워있으면 여러분 돈 들어가죠. 병원 보내야 되죠. 사람 붙여서 간병해야 되죠.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아니 돈 들어가고 사람 붙여야 되고 여러분 병원 보내야 되고 이 군인이 그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이 장교가. 그런데 이 장교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부하가 아파 누워있으니까 수소문하다가 병원 보내보다가 안 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저분에게 부탁해야 된다. 저분이라면 된다 하고 와서는 아유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주셔도 낫겠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은 신뢰하는 거죠. 전적인 신뢰입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기를 되어야 아 주님이 살아있고 주님이 도우시구나 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주님 말씀만 하시면 이건 이미 저는 나은 걸 믿겠습니다. 전적인 신뢰죠. 이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아니 이런 믿음도 있나? 우리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죠. 집에까지 내가 안 모셔도 됩니다. 무한한 신뢰를 보이면서 주님, 저 같은 종도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대로 내가 따르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사정, 내 형편, 내가 원하는 방법, 우리는 이걸 자꾸 응답을 하더라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환경이 바뀌기를, 내 무슨 형편이 바뀌기를, 내 방법이 좀 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이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 하는데, 이게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환경이나 이건 매번 바뀝니다. 내 환경도 바뀝니다. 제가 20년 전의 환경과 지금 환경이 바뀝니다. 세상도 바뀝니다. 우리는 환경에 자꾸 매달려서 끌려가는데 환경에 매달리지 말고 어디에 매달린다? 오늘 이 몇 분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주님께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오늘 주님을 내가 만나서 부탁을 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 어떻게,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렇게 하겠다 하는 백부장에 전적인 믿음이 있다. 매달리는 믿음이죠.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 백부장. 깜짝 놀랐죠.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15장입니다.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21절에서 28절에 또 보면 그럼 도대체 누가 큰 믿음이냐? 아까 작은 믿음이 작은 가닥이다 했죠. 제자들에게.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누굴 보고 큰 믿음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한마디도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부탁하여 말하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버리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자가 말하되 주여 맞습니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여기는 이방 여자 시드로와 시돈에 들어가시니 한 여자가 왔다 이러는데 마가복음에 가보면 이 여자의 수로보니게 지방 수로보니게에 사는 여자다 이렇게 그 여자가 와서 좀 고쳐달라요. 그것도 소리소리 계속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방 여자거든. 자기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옆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따라다니는데 아니 웬 제일 싫어하는 개들 취급하는 인간도 아닌 지금 하나님 없는 백성들 안 믿는 백성들 개들 취급하는 한 여자가 와서 계속 조공되면서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말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계속 그냥 귀찮게 하니까 제자들이 제발 저거 좀 쫓아내 가라 가세요 막 이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도 귀찮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 백성 만드는데 구원하는데 바쁘다. 너희들까지 신경 쓰러 온 게 아니다 지금은. 그죠? 이러면서 무시해버립니다. 가라는 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니까? 에이씨 뭐 믿어봐야 뭐 괜히 고치러 왔더만 좀 부탁하러 왔더만 뭐 교회가 와도 별 거 없네. 돌아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이 도로 우리 같으면 몇 번 부탁하면 계속 부탁했는데 시끄럽다 그러고 니들 돈도 필요 없다 그러고 교회도 안 다니잖아. 근데 왜 그럼 아이 뭐 안 다니고 말지 내 안 믿고 말지 내 안 하고 말지 이래야 되는 여자인데 여자는 뭐요? 또 엎드립니다. 또 절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결정타를.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않다. 내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야 되는 이 구원의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개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좋은 말이죠. 개들에게 떡을 주는 게 아니다. 개 같은 년아 가라 이 말이면 속된 말로. 너희들은 인간 취급 못 받는 이방인들을 그 당시에 개들로 취급한 겁니다. 사마리아인들. 아예 상종을 안 한 겁니다. 근데 와서 막 추궁되니까 가라 이 말이죠. 개 같은 사람아 개 같은 여자야 필요 없다. 예수님이 완전히 모독을 합니다. 완전히 수치를 줍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여자가 들을 수 없는 그죠? 정말 모욕이죠. 모욕.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던집니다. 그죠? 이건 뭐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아예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화내고 가야죠. 아이고 하면서요. 그죠? 비웃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여자의 말이 기가 찹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네. 아니 도대체 이방인입니다. 아니 평소에 예배드리고 평소에 교회에서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여자도 아닙니다. 어떻게 소문 듣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왔는데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야, 이 개같은 인간들아 너희들하고 상종 안 한다 가라 이랬는데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우리는 개, 당신들이 말하는 개들이 많습니다. 내 개 같은 여잔데 그래도 주인들이 던져주는 개들은 부스레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찌꺼레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들이. 우리도 그거라도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 것 버리는 것, 주님이 쓸모없다고 하는 그 작은 것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저같이 몹쓸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주님이라면 저에게 주시는 것을 받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랍니다. 예수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아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 작은 까닭이다 이랬는데 깜짝 놀라셔서 믿음이 크다. 아까 백부장이 뭐요? 이만한 믿음 보지도 못했다. 정말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네 소원대로 된다 하니까 그 시에 딸이 나아버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나 그 누구에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자기 딴에는 뭐 대단하다고 자부했던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 응답받고 안 되는 기도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아까 뭐요? 뽕나무가 저리 가라 해도 이리 가라 해도 산에 바다에 심겨라 해도 심기고, 이 산이 저 산으로 가는 것도 되는데, 그런 믿음도 너희들은 없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두 이방인들에게, 평소에 예수님하고 친분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주님, 저분이면, 저분이 말씀하시면, 저분에게 부탁하면 되는 것이다 하고, 어떤 모욕도, 수치도 다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했던 백부장과 수로본에게 여인입니다. 예수님 깜짝 놀라요.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믿음이 적었나? 이렇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또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밖에는 없다. 살아보니까 별거 아닌 인생에 자꾸 세상 기웃기웃 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결같은 그죠? 그거 이방인들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까? 아니죠. 말씀 들었습니까? 아니죠.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네 요구하는 것, 네가 지금 원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받은 것을 응답받았다 그러고 안 받으면 실망하고 기도 안 하고 그런 믿음은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네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응답, 그 자리에서 즉각 응답을 하든 나중에 하든 내 기도를 들었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이 두 사람의 이방인들의 믿음하고 똑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안에 들어온 것만 근데 주님이 늦게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를 들었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믿음은 하인이 죽든 살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수로보니게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그러니까 내가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하시면 됩니다. 늦게 해주시거나 빨리 해주시거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필요한 대로 채워줘야 응답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찾아오고 믿는 이것만으로도 주님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제자들의 믿음이었죠. 내가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안 고치는 겁니다. 누구요? 자기가. 내가 이거 기도해서 응답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죠. 주님은 늦게 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니 아들이 내 제 아들이
아버지 자동차 하나 사주세요. 고등학생인데. 매일 술 먹고 다니는데 아버지 자동차 사주세요. 이러면 사준다? 안 사주죠. 아니, 사고 금방 날 건데. 그리고 아직 면허증 따면, 면허차를 몰고 다니면 안 되는데, 내가 총 하나 사주세요. 근데 총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총 사줄게. 부모가 뭐 그렇게 안 하죠. 칼 사주세요. 안 사줍니다. 왜요? 위험한, 안 되는데 사달라는 건 안 해주는 거죠. 내 준비가, 내 마음이 그런 믿음으로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내 믿음대로 되어야 응답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종교지도자들이나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왜 작었냐 하면, 아직까지 믿음이 주님께로 완전하게 안 옮겨졌다. 내 믿음대로 살아간다. 그것을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오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하나. 그거면 족하다. 그러면 뽕나무가 네 마음대로 왔다 갔다 네가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하나로 네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네가 옮겨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하는 이야기를 그게 겨자씨 하나만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내 아버지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시고 영원한 동반자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시작된 사람이라면,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렇죠. 참 믿음 크다. 확실하다. 이렇게 믿음이 큰 자여. 이렇게 두 사람에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막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여기에, 이 형편에, 이 방법에 얽매여 있는 것.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능히 못할 것이 없으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나는 그분께 맡긴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야, 믿음 참 크다. 네 마음대로 내가 되게 해줄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믿음이 좋다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려고 따라다녔던 제자들, 많은 무리들, 또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오히려 믿음이 작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잘 모르고 또 종교 생활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도 잘 몰랐던 이 두 이방인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듣고도 주님 하신 이야기만 듣고도 찾아가서 전적으로 신뢰를 보입니다.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온갖 거절과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면서도 의심하거나 주저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더 매달리고 더 확실한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정말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정말 믿음이 참 크다 하시면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 하나로 살아갈 때에 참 믿음 좋구나. 참 믿음이 크구나. 그래, 그런 믿음이라면 내가 너에게 안 해줄 것이 없지 하는 칭찬받는, 은혜 받는, 복 받는 가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그런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그래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참 큰 자구나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손길이 함께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주님을 향한 정말 한결같은 마음 가지기를 원하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들무새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시고 열어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